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개파타 초대석. 자, 이분은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을 만큼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배우입니다. 이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월클, 월드클래스죠. 이분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고 행복일 거예요. 작품 볼 때마다 윤며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배우 윤여정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아정 씨. 네. 아, 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왜냐하면 저랑 저랑 최아정 씨는 몇십 년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존댓말을 하려니까 제가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요. 아니 선생님,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예쁜 옷을 입고 만나는 게 예쁜 옷 다니시게 예, 편한 옷을 안 입고 이러니까 너무 새롭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 화정 씨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새롭다로 하고 나는 네. 너무 어색해요. 어색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금 전에 야단을 또 맞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선생님한테 오스카의 여인이 뭐니? 아, 예. 어우, 예, 오스카의 뭐야. 여인이 뭐니? 가을 여인도 아니고. 예, 오스카의 여인, 윤여정 씨. 네, 일단, 우리 채파타, 채파타 오셨으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실 테니까, 예. 보기도 해요. 그렇죠. 보는 라디오로. 선생님, 활짝 웃으세요. 웃으면서 인사해 웃어요. 주세요. 아, 뭐라고 인사해? 아, 오, 반갑다. 안녕하세요. 윤여정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선생님 하트 한 번. 그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요? 제가. 아, 그럼 잘못한대요. 그걸 키스. 제가. 키스. 선생님 월크. 그렇게 77세 먹은 여자한테 너무 이상한 거 시키지만 우리 그냥 곱게 늙게 해주세요. 선생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정겹전세 한 번만. 아, 싫어요. 그래요? 하트도 안 되고. 안 되고요. 나 그럼 오스카 여인이라고 계속 그럴 거야. 네. 누가 이기나 봅시다. 자, 채파타에 4년 만에 찾아주셨어요. 2020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홍보차 전도연 씨하고 함께 나오셨는데 정말 4년 만에 선생님 글쎄.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아니 뭐 네. 여기 스튜디오가 좀 달라졌네요. 나는 여기를 나올 때 최하정 씨 프로그램에 나올 때 꼭 누구랑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이재용 감독님도 나오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아니야 우리가 혼자 나가는 거 나 혼자 나온 적 없는데. 아 그런 것 같죠? 그러네요 선생님. 예. 근데 지금 혼자 나오니까 좀 누구하고 흉볼 사람도 없고 그러네. 노래 나갈 때. 와, 6044님이 너무 잘 보여, 선생님. 오늘 완전 러블리 하셔요 하셨네요. 네. 오늘이 개봉이잖아요, 도그데이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이따가도 안 할 거예요. 아니, 비비크림 발랐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뭐 안 해요? 살짝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 자체로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진짜 네. 그렇게 멋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네. 참 오래 살면 이긴다고 날보러 멋있다고 뭐 그러지 않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뭐 대중문화라고 그래야 되는 대중예술이라고 여기 종사하는 직업이 사람들이니까 그런 평들을 너무 듣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도 그냥 제가 뭐 분위기 있다. 분위기 있다. 그런 나는 남의 칭찬에는 그렇게 안 넘어가요. 개성 있다 뭐 이런 거. 뭐 개성 있다까지도 칭찬이었고 아니면 뭐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다. 저 여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만 듣고 꿋꿋이 진짜 버텼더니 이제 멋있다고 네. 그래줘서. 심지어. 예쁘다. 진짜. 심지어 예쁘다까지. 난 예쁘다는 소리는 젊었을 때부터 아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진짜 다 익었어. 차정 씨 맞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아니 내가 이제 어제 진실로 예쁘다고 했던 선생님이 화정아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내일 나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안 나오셔도 돼요. 진짜 예뻐요 선생님. 아니 진짜 선생님. 우리끼리는 제가인데 제가 어제 갑자기 오늘 나오는 것 때문에 전화를 하더니 선생님 예쁘다 그랬어. 내가 안 그래도 내일 나갈게.
아, 정말 오늘 또 여배우룩을 좀 쭉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서 사실 아까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셨을 때 지금 회색 스웨터 입으셨는데 거기다 또 회색 롱코트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베이지색 살 아 지금 여기 앞에 있네요. 요 백을 좀 들으셨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거 패션도 봐요. 이 궁금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선생님 만나서 작품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선생님은 뭐 별로 좋아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오스카상 얘기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사실 가장 그 관심이 가는 건 오늘 여배우의 패션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은 또 패션이스타인데. 그러니까 나는 요새 잘 적응을 못해요. 내가 라디오를 안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나도 인기 좋고 그랬을 때 있었을 때 20대 때 네. 청춘 만세에서부터 뭐 동화방송 MC서부터 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때 라디오하고는 너무 틀리니까 뭐 보이는 라디오라는 동네니까 이런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나 이제 네. 물러설 나이인데 내가 너무 여기 머물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물을 접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받아들이고 예.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니까 맞으세요.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해보자고요. 네. 자 박성현 씨가 여정 누나. 윤여정 배우님은 감히 누나라고 부르고 싶게 만드는 귀염 뽀짝이 있습니다. 패션 센스도 어쩜 이리 좋으신지 배우 안 하셨으면 패션 디자이너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패션 디자이너는 선생님이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한때 그런 생각해봐요. 배우를 안 했으면 뭘 할까. 나 패션 디자이너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런 옷이 입고 있 입고 싶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게 언제 유행이 돼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유행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 내가 자만하면서 배우 안 해도 패션 디자이너를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았으면 그런 감각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얘기하는데도 선생님이 날 빤히 쳐다보시니까 너무나 어색해서. 아니 진짜 선생님 너무나 그런 쪽에서는 정말 선생님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매치됐지? 지금도 선생님 긴 스웨터 위에 그 워치가 시계가 너무 예쁘잖아요, 선생님. 시계는 이게 우리 때는 결혼해야만 찰 수 있는 함 들어올 때 네. 들어가는 시계였다. 근데 그것은 능력으로 사신 거니까 얼마나 내 돈 주고 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능력으로. 김하민 씨가 여정원이 오늘만 기다렸어요. 오스카 얘기하는 거 싫다고 하셨지만 저는 하고 싶어요. 김하민 씨 너무 땡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길을 걷고 계신 유일한 배우시잖아요. 진짜 너무 멋지세요. 요즘은 멋있으면 다 언니라고 하는데 쌤 말고 앞으로 여정언니라고 할 거예요. 여정언니 사랑해요. 저 99년생 대학생입니다. 너 버릇없다. 예. 언니는 할머니지. 와 정말 아 이런 얘기 쌤 아시죠? 윤며 들었다. 들었어요. 그쵸? 들었는데 네. 어떤 단어? 어저께도 우리 매니저가 설명해 줬는데 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니? 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스며들다고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스며드는 거 있잖아. 빠진다고. 예, 그치. 냄새도 스며들고 뭐 근데 요즘은 뭐에 빠지는 거 스며들다 막 이러는데 그게 윤여정에게 빠졌으니까 윤여정에게 스며들다. 그래서 짧게 윤며들다. 비빔냉면이라고 안 하잖아요. 비냉 이런 것처럼 윤여정에게 스며들었다를 윤며들었다. 선생님 이거는 진짜 영광인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인 거죠. 선생님 윤며들었다. 네, 실제로 윤여정 씨에게 빠진 MZ세대들이 윤여정 씨 작품을 다시 다 찾아서 본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환영까지. 예, 정말. 그리고 아 도그돼지 얘기 좀 할게요. 예, 자 이렇게 우리 윤여정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도그돼지 예매권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도그돼지가 바로 오늘 개봉을 했어요. 선생님 60년 가까이 배우 생활을 하고 계신 윤여정 씨도 개봉하는 날 되면 설레고 긴장이 되신지 아니면 이제 좀 마음이 가는 작품일 때는 뭐 설레는 건 아니고
손님이 들어야 될 텐데. 그치, 그치. 예, 예, 그런 생각. 이게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큰 꿈은 없고 뭐 무슨 천만 대박 이런 거 하고는 난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냥 본전만 건졌으면 본전 건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건졌으면 하는 마음에 좀 아유 애써서 일했는데 다 여럿이 모여서 누군간 돈을 댔고 누군간 노동을 댔고 그런데 아 이거 본전은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또 다음 영화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일한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큰 막 뭐 이렇게 설레고 막 이 작품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그런 책임감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은 있어요. 예, 예, 최하정 씨도. 예. 그러니까. 나 잘 알죠? 알죠. 알죠. 우리 선생님 책임감, 성실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도그 데이즈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요새 뭐 애견인이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흉한 애견이 최하정 씨입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를 낮춰서 10시쯤인데 그래서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 누가 있어? 그랬더니 준이가 자서 애 깰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애견인이 많은 세상이 돼서 네. 나는 너무 나이 든 사람으로서 아 이게 그렇게 동일시될까 사람 애기같이럼 동일시될까 그러는데 되죠. 그런데 그런 거 하고 그것 때문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나도 나는 거기서 나는 그 배우는 또 그래요. 그리고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 이건 시나리오를 본다. 이건 감독을 본다. 이거는 돈을 많이 준댄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그쵸, 딱 그쵸. 나누게 되지. 맞아요. 돈도 선생님. 많이 주고 작품성도 있고 내 역할도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그런 데가 있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가 좋은 곳이 있는데 네. 휴대폰이 안 터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그럼 맞아, 우리가 맞아. 너무 살아서 77년을 살으니까 내가 별로 안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65살인가 6살 넘어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인수분해를 딱 해갖고 내가 이번 작품에는 뭐를 본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번에는 이 김덕민 감독이 가고 조감독 때 만났어요. 네. 그래서 덕민이가 입봉한다면 나는 나보다 인품이 참 좋았어요. 그때 난 인품이 좋지 않잖아요. 화정 씨도 알고 나는 화나면 화내고 그러는데 얘는 그 화를 누르고 내 화를 진정시켜주더라고. 그 현장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아 나보다 어린데 인품이 많다. 인품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봉을 하면 꼭 하리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또 덕민이를 돕는다를 하면서 또 대본도 보고 돈도 많이 주고 뭐다 그런 거를 보면 안 돼요. 없죠. 하나만 예. 봐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님을 보시고 이제 하시게 네. 된 네. 거예요. 한다고 예스를 한 거였었어요. 그때는 뭐 오스카상 타기 전에 탔었어요. 아 탔었어요. 네. 탔었으니까. 엄청 대단한 거네요 선생님. 아니요. 근데 그때 막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운이에요. 막 내가 갑자기 주인공으로 부각되더라고. 온 시나리오가 내가 주인공이야. 아 오스카상 타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렇게 간사하구나. 나 여기 쭉 살았고 여기서 쭉 연기했는데 갑자기 그 상 탔다고 내가 윤여정이가 김여정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를 놓고 주인공을 쓰다니 이거 영화라는 거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흥행 못하면 누구 돈 100억인지 50억인지 몇백억이 날아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나 아,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이거는 내가 부담이 별로 없어서 여럿이 같이 하는 네. 거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원망을 들을 일은 없겠더라고. 아, 나 이제 그렇게 얕게 살라고 그래요. 아, 그거 중요하지. 아니, 근데 도그 데이즈는 정말 나오시던 분들이 또 다 똑같아. 예, 분량이 예. 똑같이 같이. 유해진 씨도 나오고. 예. 예. 그 유해진 씨가 이거 흥행 잘못되면 유해진 씨 잘못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이 영화를 나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김윤진 씨도 나오시고. 김윤진 씨도 예. 뭐 그 저기. 다니엘 해님도 나오네요. 근데 영화는 우린 화정 씨랑은 정이 든 거가 그렇잖아요. 우린 텔레비 드라마 할 때는 2년 한 것도 있고 그치. 몇 달을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분장실도 같이 썼고 같이 그 옛날에. 예.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잖아. 누군지를 아니까 서로를 알아서 친해질 사람은 친해지고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씬을 같이 안 하면은 안 만나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난 몰라 그들을. 아 그럼 선생님은 오로지 강아지하고만 주로?
강아지하고 탄중상 탄중상이라는 아, 예, 배우하고 예, 예, 했어요. 예, 예. 아 유해진 씨하고도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도그데이즈는 선생님 그 강아지들의 이야기네요. 강아지들과 사람하고 엮인 얘기예요. 옴니버스 네. 형식인 거예요. 옴니버스 형식.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난 싫은 거 봐요.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사실은. 어허. 그런데 또 그 주의 말씀이 있어요. 홍보할 때 옴니버스 얘기를 하지 말래.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 헷갈릴까 봐 사람들이. 아, 그럴까 봐. 선입견을 가질까 봐 그런 거 아닌가. 어머 그거를 그럼 당구장 표시로 써줘야지 나는 또 그 얘기를 했네. 네.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화장실하고는 네. 친하니까 우리 당구장 표시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 때는 뭐라 그랬지? 중요 표시라 그랬지. 당구장 표시가 뭐야. 그건 그냥 내 표현이야 선생님. 아우 예. 참 티없다. 네, 그러니까. 김희선 씨가 저 오늘 용산의 윤여정 쌤도 오시는 무대 인사 도그데이즈 보러 가는데요. 딸이랑 둘이 갈 거예요. 오늘 두 번이나 뵙네요. 아, 이따 그래요? 용산에서 열심히 손 흔들게요. 통로 자리예요. 아 벌써 자리가 통로 자리에서 열심히 네, 손 흔드시겠대요. 손 흔들게요. 난 김희선이가 오나 그랬네. 우리가 아는 김희선이가 오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윤여정 씨의 추천곡 듣고 2부에서 얘기 더 나눠볼 거예요. 김민기 씨의 가을 편지 골라주셨는데 살짝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민기 씨하고는 너무 오래된 관계니까 네. 뭐 특별한 이유랄 것도 없고 많이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 나이는 다 그래요. 암 투병한다니까 잘해서 이기라고 투병 잘하라고 그리고 이 가을 편지는 처음에 모르고 민기가 작사했는 줄 알았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예. 고운 시의 시더라고. 아, 네. 자 그러면 김민기 씨 가을 편지 들으시고요. 2부에서도 윤여정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뭐 목격담이나 미담 뭐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어떤 목격담? 선생님은 이제 어디서 봤다 뭐 이런 거. 문자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아 근데 너무 흉하다. 50원 100원 그러는 거. 이거 유료 문자를 알려줘야 돼 선생님. 돈을 받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바로 오늘 개봉한 영화 도그데이즈의 주연 배우 윤여정 씨와 캐파타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살짝 네, 주연 아니에요. 같이 했습니다. 네, 같이 함께한 배우 윤여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지은 씨가 지난주 도그데이즈 시사에 다녀왔는데 정말 윤여정 배우님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나오는 강아지들마다 특유의 발랄함과 개성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전 봤지만 설 연휴 때 부모님 모시고 또 볼 거예요 하셨네요. 고맙네요. 또 근데 이런데 좋은 사연만 오지 않아요? 나쁜 사연 오는 거는 걸르겠죠. 난 윤여정의 연기를 봤다 시사회에서 정말 개떡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아, 진짜요? 있죠. 그럼 그것도 읽어요? 있죠. 아, 그래, 원하시면. 그래. 근데 네, 네. 난 원해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칭찬만 하는 사람 아니야. 없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개떡 같은 연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 문자는 없지 선생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 선생님. 그것도 욕심이다. 이게, 연기를 잘해놓고 개떡 같은 연기를 아니, 바라면. 이게 정답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난 이 걱정도 도그데이즈도 난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고 왜 도그데이즈라고 그러냐. 근데 아마 원작이 있어서 그건 바꿀 수가 없나 봐요. 네, 예. 난 못마땅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시사회를 봤어요. 네. 근데 다 괜찮은데 이렇게 착한 영화를 또 이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자극적이고 막 뭐라 그러죠? 막
결정적이고 예. 드라마틱하고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격정적이고. 예, 예. 그래서 걱정이 앞서잖아. 아,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잔잔하고 그 잔잔하고 막. 그냥 아 저렇게 착한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거라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홍보를 하라니까 내가 홍보를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선생님이랑 생각하는 거랑 같나 봐요. 굉장히 영화평이 좋더라고요. 정말 608 하나님이 오늘 예 오늘 저녁 유기견 봉사 단체 회원들 30명과 도그데이즈 보러 가려고 예매했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네요. 근데 이런 분들 공짜 아닐까 혹시 단체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짜 보러 오는 거 아닐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 내보세요. 봉사단체 연들 30명이 다 티켓 끊어서 가시는 거예요. 친구는 벌써 조조 영화로 봤다는데 너무나 따뜻해서 어머 감사해라.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영화라며 네. 두 번 세 번 봐도 재밌을 거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 50원 100원 보내주세요. 막 자꾸 50원 100원 그러니까 아주 여기 근데 이분들이 문자를 돈을 내고 보내신 거예요. 예. 이분들이요? 예, 문자를 이분들이. 보냈는데도 돈을 내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 무슨 경우야. 그러니까. 근데 고릴라로 하면 무료. 고릴라는 또 뭐예요? 이제 이렇게 뭐, 예. 따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만났을 때. 인터넷 라디오에서 네, 어플이요. 최민영 씨가 선생님이 민서예요. 거기서. 맞아요. 예. 이분은 보신 분이네. 도그데이지에서 선생님이 맡은 민서가 입는 옷이 네. 다 윤여정 쌤 개인 옷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윤여정 쌤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 작품에서 옷 보는 재미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민서가 옷을 많이 갈아입었나요? 제 옷 입었어요. 제 옷을 다 입었는데 우리 최하정 씨나 나나 우리 옷을 많이 입었었죠. 텔레비전 할 때도. 그런데 요새는 뭐 다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의상이 있죠. 근데 의상도 저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선생님 옷 중에서 고르자 그래서 그건 좋은 생각이라 그래서 제 옷을 다 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였어요? 최민영 씨 왜냐하면 머플러를 내가 거기 하고 나왔는데 그걸 못 찾겠는 거야. 내 건데. 비싼 머플러인데 잊어버렸어. 그걸 또 사면서 내가 그 사람 점원한테 또 화까지 낸 것 같아. 아니 옷값하고 머플러값하고 똑같으면 어떡해요. 내가 그랬는데 이걸 못 찾겠는 거야 아직까지. 어디서 잊어버린? 모르지. 잊어버린 데를 알면 내가 가지 지금. 촬영장 아니면 집. 모르겠어. 맞아. 그런 거 안타까운 거 있어요. 함현주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의상 아니한테. 혹시 네 짐에 쓸려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 혹시 도그데이지 보시는 분 그 머플러 어떤 컬러예요? 네이비에다가 이렇게 좀 희끼무리 한 거로 다 체크되어 있는. 왜? 그거 보시면 혹시 윤여정 쌤 네, 거니까 예, 돌려주시면 쌤이 후사하실 거예요. 네. 예, 후사할게요. 예. 왜냐하면 쌤도 딱 쌤이 입는 옷에 대한 그 애착이 있으잖아요. 내가 산 내 옷이기 때문에. 다른 것 비싼 네. 것 다 소용없어. 내 거기 때문에. 예. 쌤이 그러면 매신마다 어울리는 옷을 직접 다 고르신 거네요 하셨네요. 같이 상의해서 골랐어요. 예, 예. 그렇게 나는 늘 최하정 씨도 그랬고 우리 그래서 친구가 됐잖아요. 늘 상식적으로 뭐라 그러지 그렇게 아주 전통적이라 그래야 되나 관념적으로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건축가인데 지금 은퇴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면 나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입는 옷을 입으려고 그랬고 언제든지 사람들은 그런 전형적인 거에 빠지는 게 내가 싫었어. 건축가로 은퇴했으면 건축가 같은 옷을 입으리라.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의 개성이 있겠지. 그래서 나 청바지 입고 그랬어 네. 거기서. 내 신발 신고 내 양말 진짜 신고. 진짜 패션 보러라도 꼭 가야 되겠다. 패션을 볼 것까지는 없어. 아니야 진짜 선생님. 내가 그냥 입은 옷이니까. 그렇지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긴 베스트. 아니 그러고 막 입힌 것 같은 거야. 그렇지 그 전형적으로. 예, 스타일리스트, 나 전형적인 거가 너무 싫어. 그리고 이렇게 막 예, 하여튼 선생님의 옷이다 거진다.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최민영 씨도 얘기했고 김한영 씨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대배우인 윤여정 씨도 사고 싶은 옷이 생기면 살까 말까 며칠 고민해서 사시나요? 아니면 사고 싶은 거 생기면 고민 없이 바로 결제하시나요? 아이고 살까 말까 며칠을 고민하죠. 근데 선생님은 아니 물론 가격 때문이도 있지만 아 이게 어울릴까 내가 잘 입을까 어떤 거랑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봤어도
아니 가격 때문에 첫 번에 들어오는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이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가격을 보고 이거를 이 돈을 주고 내가 사야지 돼. 뭐 이랬다가 이제 했다가. 또 잠깐 꼭 이제는 또 백이 생겨갖고 내가 예. 가는 데만 가니까 네. 꼭 홀드해 놓으라고 네. 그러죠. 집에 가서 고민을 하죠. 이걸 사갖고 내가 몇 년을 입을까.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살 때는 또 내가 또 하죠. 나하고 타협을 하죠. 맞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내가 누구 돈을 받아서 엄마 돈을 받아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번 돈인데 사자. 근데 선생님은 고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저 화장실 많이 하죠. 아니 예. 고민 안 하잖아요. 나 쇼핑 몇 번 봐서 알잖아. 고민 안 해요 최하정 씨는. 아니 예전에 막 찔리십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장난으로 그때 우리 뭐 바지 캐시미어 바지 뭐 산 거 있는데 내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 깔별로 다 샀어요. 깔별로 사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히. 아니 아무리 좋다고 깔별로다가 사는 게 선생님 맨날 그것만 입고 나오시던데 진짜 깔별로 사갖고 그것만 입고 나오시던데 베이지 블랙 뭐 아이보리 샐러드 그림 무슨 블랙 뭐 이렇게 사갖고 그러니까 제일 잘 입어 제일 잘 입어 진짜 깔별로 사갖고 자 목격담도 왔네요 지금 이런 게 목격담이야 박정호 씨가 저 2015년에 오사카 동키호테에서 네 갔었어요 최하정이 때문에 갔었습니다 난 동키호테를 내가 넌 동키호테를 왜 가냐 동키호땡 동키호땡이야 왜냐면 난 동키호텐 줄 알았어 플레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예. 아, 정말 살기 어려워 죽겠어. 말하지 말라는 거 많았어. 그러니까 맥도나 땡 이런 것처럼. 아. 네. 두 분.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그러니까 씁니다. 그러니까. 또 맞아.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인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오사카 갔었잖아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최하정 때문에 거기 처음 갔습니다. 아주 야밤에 갔는데 그냥 거기는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더라고요. 예. 꼭 들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 바이올렛 님이 윤여정쌤 아 그래 자기관리도 엄청 철저하게 하실 것 같은데 꼭 하는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하셨네. 네. 운동 열심히 하고요. 아, 너무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몸매를 잡으려고가 아니고 제가 등이 굽었고 최하정 씨가 소개해 줬어요. 운동 트레이너를. 그런데 그녀와 지금 13년째래요. 최하정은 벌써 그만뒀습니다. 쟤는 소개해 주고 빠지는 애예요. 최하정이가 네. 소개하면 저는 쭉 가요. 근데 저는 1년 3개월 정도 했지만 선생님이 13년 하셨잖아요. 밥은 계속 먹어요. 그분 가끔 만나서. 예. 아, 그 운동선생하고 밥을 왜 먹어요. 운동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13년을 일주일에 두세 번. 응. 외국 갈 땐 못하지만 쌤 거기서도 뭐 챙겨가시더만 그거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해주잖아. 어떻게 하라고 운동 못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선생이 없으면 안 하게 돼요. 그래도 쌤 진짜 대단해요. 선생님. 운동하고요. 피부과 제가 피부가 너무 나쁘다고 나쁜 사람으로 돼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은 피부과 쌤 너무. 최하정 씨가 소개해 준 피부과를 최하정 씨는 그만둔 지 오래됐고요.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20몇 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달라요. 아니 그걸 느껴. 그냥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는데 그냥 선생님은 더 좋은 데가 생겨도 그냥 거기. 계속 그런 거죠 선생님. 자 황호성 씨가 윤여정 쌤의 일상도 궁금합니다.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드시나요? 아니면 집밥만 고수하시나요? 궁금해요. 그건 간단히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집밥만 고수합니다. 네. 배달을 할 줄 모르고 우리 동네가 산동네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배달이 아무리 빨리 와도 식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제가 매식을 너무 싫어해요. 네. 진짜 매식이라는 거 알아듣겠지? 사서 먹는, 사서 먹는 바깥에서 거. 나가서 먹는 음식을 싫어해요. 저는 집밥을 너무 좋아합니다. 박세현 씨가 예전에 윤여정 배우님이 침대에 하루 종일 있는 게 행복이자 네. 취미라고 했던 얘기를 봤는데 제가 집순이라 동질감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혹시 요즘도 그러시나요? 제일 행복할 때가 침대 속에 있을 때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행복을 주는 취미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새 취미 없습니다. 침대 속에 요새는 또 그 전기담요까지 틀어놓고 따뜻하게 있으면서 거기서 책 보시고 책을 보거나 예. 아니면 테레비를 보거나 네. 그런 게 취미입니다. 그렇군요. 그 뭐 달라졌을까요? 오스카 타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저기요. 없죠. 선생님 뭐가 진짜 달라졌을까? 아 그게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걸 해요.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한 라운드 또 하고 또 한 라운드 하고 그런 거 한 바퀴 두 바퀴 뭐 이렇게 하는 영화 홍보하느라고 제가 아무 인터뷰도 안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아니 인터뷰하는데 한 20명이 온 거예요. 한 라운드에. 마이크를 대고 했어요. 그런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들이 많이 오고 기자들이 많이 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뭐 7~8명 오거나 많이 오거나 한 라운드에 5~6명 오거나 그렇게 영화 기자들이 그쵸. 와갖고. 근데 그 인터뷰를 사람이 얘기. 많으니까 마이크를 대고 했다고. 마이크를 대고 하는 건 달라졌네. 달라졌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더라고. 뭐 상을 타고 달라진 게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분들이 무슨 전혀 그러니까 일간지 매체 뭐 이런 데서 오고 그러는 거가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 김덕민이 이덕을 봐갖고 그냥 손익분기점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참 뭐지 나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그냥 아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오는구나를 보러 오시려면 제가 빈말을 못합니다. 오시려면 오시고 그런 거 오시고 못 오시는 못 오시고 뭐 할 수 없죠. 뭐. 선생님 그래도 김덕민 감독님 위해서라도 오세요. 재밌습니다. 그건 하정이 네가 해야지 안 하든지 힐링, 타면 힐링 이상해. 됩니다. 이런 거 해야지. 아니 근데 평이 너무 좋더라고 선생님. 아까 그분도 3번 봤대잖아요. 글쎄 난 영화를 3번씩은 안 보지. 아니 근데 보지. 지금 읽었으니까 갓파더 같은 영화는 내가 몇 번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김인정 씨가 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20살 되는 대학생인데요. 로망 중 하나가 캠퍼스에서 와인 마시는 건데 와인 러버이신 쌤이 하나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쌤 이게 아 유태학교 그 잔디에서는 먹어도 되겠다. 그렇지? 근데 쌤이 와인명을 얘기하면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냥 뒤에 땡을 붙이든지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이나 그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와이드 와인을 좋아해서 와이드 와인을 먹는데 거기서 먹을 때는 누구라고 그랬지 이름이 이분이 지민정님. 지민정 씨 그 종이컵에다 잘 해갖고 먹으세요. 그리고 와이드 와인은 차게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싼 걸 먹습니다. 가격에 굉장히 선생님 좌우돼요. 때문에 올랐어요. 어? 그 와인 올랐다고요. 근데 선생님.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올랐댔는데 한 병도 안 보내줬어. 아 그건 진짜 너무하더라고. 너무한 아니 백화점 점원이 알려 주더라고. 예 아니 그 클라우드 땡. 나 안 먹어요. 예. 왜냐면 너무 올라갔고 그게 최하정 씨하고 나하고 먹기 시작한 와인이에요. 그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하정은 와인을 한 모금밖에 못 먹는데 그래서 스님이 너무 좋아 스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한 모금뿐이 못 먹어서 한 모금밖에 안 먹고 온 폼은 다 잡아요. 아 정말 그 선생님은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시고요. 싼 와인을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레드 와인은 비싸야 돼요. 와이드 와인은 싸도 괜찮아요. 맞아 마시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다 실용적으로 제가 다 결정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그 와인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와인 있잖아요. 그거는 행사도 하든지. 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을. 왜냐면 저 안 먹습니다. 비싸서요. 비싸서 안 먹어요. 비싸져서. 가격을 너무 올렸더라고. 화정 씨랑 나랑 먹을 때하고 그래, 가격은 너무 달라졌어요. 두 배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 두 배. 지금 6만 얼마, 7만 원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그러더라고. 7만 원이에요. 아, 그럼 두 배지. 우리가 먹을 땐 3만 원대였어요. 자, 도그데이즈. 예.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하정과. 선생님, 도그데이즈 수다 선생님.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나와갖고. 도그데이즈. 내놓고 도그데이즈 그러면은 그래. 사람들이 욕심나서 안 맞아, 와요. 맞아. 그냥 보실 분 보시고. 보실 분 보시고. 그냥. 걱정 온다. 난 솔직하잖아. 네. 너무 순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나와서 큰일 났네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해가 될 게 없어. 애들하고 오시면 더군다나 애견님들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러 가야죠. 네. 강아지든 같이 못 보죠. 미쳤어요. 준이 데리고 오세요. 교육을 잘 시키셔갖고. 강은정 씨가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가본 곳 중에 쌤이랑 제일 잘 맞았던 도시 알려주세요. 제일 잘 맞았다기보다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기운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피렌체가 플로렌스가 저는 그렇게 좋았고 다 못 본 것 같아. 제가 왜냐하면 좀 그 지구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피렌체를 가면은 우피치 박물관은 꼭 가야 되는 거거든요. 메디치 가문의 개인 박물관인. 너무 그때도 줄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꽃분홍 내 친구 보러 야 보볼리 공원이나 가자. 사람 없는데 보볼리 무슨 정원인가가 있어. 예. 가자. 여기 언제 줄을 쓰냐. 그리고 그거를 못 보면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쌀밥을 먹으면서 뭘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하면 김을 빼놓은 거야. 최하정 내 집에 가서 최하정을 안 보고 온 거야. 네.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데가 있잖아. 근데 거기를 한번 예 가보고 싶다. 네. 아 선생님. 제일 싫은 말이 오스카 여인이라고 했죠. 진짜 제일 싫어. 예. 근데 오늘 오스카 여인과의 인터뷰는 정말 개성 있고 아주 재밌었던 좋았어요. 것 같아요. 예예. 다행이에요. 선생님 우리 광고 좀 잠깐 드릴게요. 네. 네. 이진희 씨가 저도 전번 주에 도그데이지 시사회에 다녀왔어요. 영화에서 윤쌤이 라이더 친구에게 난 청춘을 지나왔지만 넌 내 나이를 안 살아봤잖니 라는 그 대사에 울컥하고 위로받았습니다. 진짜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강추입니다 하셨어요. 대사를 틀리게 하셨네. 너는 젊어봤지만 난 넌 늙어보지 않았잖아. 난 늙어봤잖아. 그치, 뭐 그런 그치. 거였었어. 예. 아니 도그데이즈 의외로 사람들이 아니, 의외라는 말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최하정 씨. 의외로 또 찝으시네요. 그래 그런 뜻으로 기분 나쁜 단어가 또 있다 선생님. 어떤 거요? 이래베두. 이래베두. 이래베두도 아, 그럼. 이래베두 이분이 옛날에 뭐 하셨던 뭐 이런 것도 진짜 그건 완전히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뭘. 완전히 이래베두 이분이 몸무게는 날씨네요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어떤 뜻이었냐면 왜 이렇게 잔잔해서 선생님이 걱정.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막 뭐 격정 막 이런 걸 길들여져 있으니까 심심하다 그러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했는데 그런 우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들 좋은 영화다 힐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선생님이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이래봬도 따뜻합니다. 자 이제 윤여정 선생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츄파타 청취자분들에게 그리고 도그데이즈를 보러 찾아오실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 최하정 씨하고 저하고 너무 편안한 사이인데 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김에 저희 도그데이즈 보러 와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so lovely하네. 편하고 좋다는 반응이 너무 많대요. 아 예.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영화가 아니면 우리 인터뷰가. 아 우리 인터뷰가 선생님. 뭐든지가 아니에요. 뭐든지가 아니에요. 네. 자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정말 제 라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채파타를 나와야지 되는 거라며 연인은요. 생각해도 월클리. 아우 아니에요. 월클 된 지가 2년이에요. 예. 난 그게 정말 좀 우스워. 나 최하정 씨 여기 쭉 있었잖아. 예.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 그냥. 월드 클래스. 아, 네. 스님이 너무 스님 너무 싫어하는 오스카의 예, 윤여정 씨와 네,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스님 김동률 씨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요 노래. 네. 예. 좋아요. 예. 요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3부 피식 타임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함께 올게요. 아, 어떻게 성시경도 나 좋아하는데. 선생님 피식타임도 좋아하셔야 돼요. 피식대학. 아, 피식대학. 예. 난 그런 걸 잘 몰라. 못 쫓아가겠어요. 늙어서. 유튜브예요? 예. 제가 유튜브는 안 봤는데. 제가 피식대학. 선생님 나가면 좋을 거라고 했죠. 근데 숨 싫다고 했죠. 나 피식대학이라고 그랬어. 난 피식피식 웃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77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화나 정서를 쫓아갈 수가 없는 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쫓아가려고 안 하고 그냥 물러나 있으려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쫓아가기에 버거워요. 아니야 너무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선생님 그냥 타고 살고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를 이 정보를. 아무튼 선생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영화 도그데이즈도 그래도 뭐 감독님이 손해는 안 받게 해야지. 네, 그래야죠. 나도 또 준이 엄마로서 꼭 보러 네. 가겠습니다. 최하정 씨 꼭 와야 돼요. 그럼요. 그때 시사회 너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 월요일에 녹음 있어가지고. 제가 안 왔잖아요. 예, 예, 시사회 쌤. 때 오라 그랬더니. 제가 두 번 가겠습니다. 두고 보겠어. 예예. 예. 알겠습니다. 쌤. 영화 얘기 꼭 예. 물어볼 거야. 고맙습니다. 쌤 안녕히 가세요. 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에러 에러 에러